이번 시간에는 한국인들이 줄을 서서 먹던 오사카의 유명 맛집들, 그난가 최근 케이팝으로 인해 한국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사카 도톤보리에 위치한 아시안 마켓인데요. 한국 제품을 많이 팔고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안에 라면도 있고 과자도 있고 예막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에 한국 과자하고 한국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키호테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이제 라면이라든지 과자를 파는 건또 생소하기도 하고, 예 전부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다 한국 제품밖에 없어요. 소주가 쭉 있죠. 그리고 이런 곳을 보시면은 예전에 관광객이 많이 줄 서서 먹던 곳인데,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엄청 많이 줄을 서서 먹던 곳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거의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여름이고 뭐 땡볕에서도 사람들 서서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텅텅 비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도톤보리에 있는 돈키호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참이슬을 막 쌓아놓고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돈키호테 왔을 때는 그렇게 막 한국 뭐 참이슬이라든지 뭐 이런 게막 밖에 눈에 띄게 와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요즘에 케이팝 열풍으로 한국 소주도 이렇게 뭐 인기가 많은 것 같네요. 뭐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 이런 데서 먹는 소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국 소주가 또 인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